제비는? 야 근데 베이스가 크긴 크다. 진짜 크네. 아저씨 여긴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고객님. 고객님 여긴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새로운게 있거든. 야야야 이거 치워야지. 일단 애들 전부 다 저 죽은 아들은 저기 갖다 걸어보고. 저 발전소는 어떻게 됐어? 아직까지 3개 남았네요. 한 4개까지만 활성화돼도 먹고 사는 뭐냐 여기 돌 전원이 들어온 데는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전원만 들어오면 되니까. 자 문을 달아주고 됐네. 생각보다 문이란 게 몇 개 안 달리는구나 우리 베이스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현재 비자금이 저를 위해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모든 비자금이 모을 것 같군요. 애들 기질한 기질은 그냥 다 털어버려? 오케이. 애들 못 들어오게 이제 막고 있고. 야 역시 입구가 두 개니까 빨리빨리 진행되네. 자 나가 밖으로 모셔. 밖으로 모시고 저분 또 이제 설득해서 밖으로 모셔.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자 적기지 하나 털었고요. 일본 쪽 뭐냐 적기지 하나 털었고요. 뭐야 이번엔. 어 뭐야 네 번째 간부. 이번엔 네 번째 간부를 선택하라는데? 누구 하지? 누구 할까요? 칼잡이? 칼잡이 개인적으로 괜찮은데? 오케이 칼잡이 갑시다. Pacific Radio. This is Pacific FM, and I'm Larry Driscoll. 우리 기지에 이제 칼의 뭐냐 검호도 있어야지. 칼잡이 칼잡이. 자 칼잡이 모셔오고 초록색 롱코트요? 전마는 그냥 전마가 약한 머리 헤드맨 중에 한 명이야. 매우 약합니다. 카니치와. 베이스 건설까지 얼마나 걸리냐? 오케이 여기서 이제 애들이 몰려온다? 아 벌써 총도는 애들 들어오면 안되는데? 우린 뭐 아무것도 준비도 안돼있는데? 아하 우린 아무 준비도 안돼있어! 야 뭐야? 야 새로운 병기를 막 들고 오는데? 야 밖에 있는 가드맨 전부 귀환해. 현재 실내에 비상이 걸렸다. 전부 귀환해. 전투죠. 전부 귀환. 바로 비상 걸고. 전투죠 귀환. 전투죠 귀환. 모조리 죽여! 와 현재 베이스에 몇 없는데. 다 비즈니스 계열이라고 미친놈들아! 지들 본진 몇 배 건드렸다고 지금 열받아가 쳐들어왔네요. 학원 있는 곳은 특별히 건부 불 꺼줘야 될 듯? 그래야겠습니다. 학원 오잼. 야 거모 그렇지 칼로 썰어버려. 야 엄청 센데? 와 되게 센데? 들어와 들어와. 뒤에 학원호가 쫓아온다. 칼 몇 대까지 맞아봤니? 야마모토 무사시잼. 뭐야 이거? 야 뭔 놈의 적이 몇 명이나 온 거야?
야, 해외에 잠입 중인 모든 영혼 귀환 싹 다 끌고 와. 미친, 베이스가 무너지게 생겼구만.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게 없어. 전부 귀환해. 몽땅 귀환. 돈을 이따가 다시 보내면 되니까. 아, 괜찮아요. 또 살아나요. 괜찮습니다. 하고는 죽어도 또 살아나요. 아니, 베이스의 무기고는 뭐 폼인가? 건물 내 적군 발견! 오케이. 저놈 들어왔다. 저놈 들어왔다. 됐어, 됐어. 이걸로 이제 한신을 놨다. 현재 적군 관제 중. 자, 대충 해결된 것 같네요. 식당을 믹서기 필요하나? 그냥 이거 셀프 바로 다 교체할까? 아니야, 이런 건 필요해. 식당은 중요하니. 됐다. 이렇게 식당을 배치하자. 베이스 내에 지금 몇 명이나 살아있는 거야? 뭐야 이거? 야야, 지금 뭐하는 거야 이거? 너 방금 뭐 했니? 자자자, 밖에 뭐냐, 외근 나갔던 전투대원들 귀환. 현재 사상자 거의 100명. 장보게! 아직까지 전멸한 팀은 없어, 다행스럽게도. 괜찮아, 괜찮아. 버티면 돼. 야, 8만원? 뭐지?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지금 뭐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지금 준비하고 있어. 지금 한두 병이 지금 총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쫙 준비 중이에요, 지금. 전투를 준비하고 있어. 아까 털린 거는 가드맨이 없어서 털린 거지. 지금부터 반격에 들어간다! 아까는 씨, 우리는 대형 지금 뭐냐, 무기고도 건설해 놨다고. 무서울 게 없어. 싹 다 죽여! 아까야 뭐냐, 가드맨들이 없어서 진거지. 아, 웃기고 있네. 감히 지금 어딜 쳐들어오는거야. 이동! 이동! 전 조.. 뭐냐, 현재 기지내 뷰 침입자가 발견되었다. 전부 사살하라! 가드맨 출동! 엄청 잘 싸우는구만. 제거 완료. 이건 뭐야! 야, 가드맨들 바쁘다. 일한다고 바쁘네요. 베이스가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 지금. 자, 일단은 급하게 체계라도 좀 갖출까? 체계라도 좀 갖춰야 될 것 같은데. 급하게. 일단은 기본적인 거. 일단 기본적인 걸 합시다. 보자, 이제 아이들 또 키울 준비하고. 또 키워야지. 또 계속 또 교육의 장을 열어야죠. 자, 됐고. TV 스튜디오 건설.
그 다음에 과학 테이블. 과학 테이블 건설. 각종 과학 테이블 건설하고 실험 도구 건설하고 대충 이 정도면은 웬만한 거는 다 건설한 것 같다. 일단 돈 되면은 이제 저걸 또 완성하면 되니까. 왜 다시 건설합니까? 새로운 섬에 왔어요. 새로운 섬으로 옮겼어요 베이스를. 아까 그 섬에는 이제 너무 적이 많아갖고 새로운 섬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베이스 내 모든 적의 병력은 제압됐나? 대충 제압이 된 것 같네요. 대충. 야, 8만원 저거 너무 비싼데? 비싼 정도가 아니잖아. 엠유님 감사합니다. 아니, 저것은 비싼 정도가 아니잖아. 8만원? 야, 두 개 하면 16만원이야. 너무 비싸! 됐어. 자, 모든 실험 도구를 채워넣었고 무기고 아직까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추가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감옥은 여기 중간 이제 여기 감옥은 중간에 만들고. 야, 진짜 무슨 임펠다운 격인데? 와, 훌륭해, 훌륭해. 됐어. 아주 만족해. 권총, 아, 권총도 이제 여기서 다 되지 않나? 라이플. 디스 라이플. 됐네. 캐비넛. 감옥을 무기고 하네. 여기서 나오면 그냥 다 총 맞아 죽는 거요. 오케이, 대충 상황 해제해 놓고 이제 너희 눈에 보이는 건 그냥 다 죽여. 대충 이제 베이스가 좀 잘 돌아갑니다. 괜찮네요. 자, 훈련소도 건설하고 이 밑에는 전부 다 이제 이걸로 다 해야겠다. 배럭을 다 지어야겠다. 배럭을 지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둘, 세, 잠깐만. 둘, 세, 네, 아, 두 개, 세 개, 네 개. 다시. 둘, 세 개, 아,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됐다. 열 개. 11개, 12개. 12개 됐다. 이 길쭉한 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싹 다 벙커를 때려 넣을 겁니다. 모조리 벙커를 때려 넣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아이씨 그냥 인구수가 팍팍 오르겠지. 이 정도 건설해 놓으면은 이제 인구수가 아주 그냥 팍팍팍팍 오르겠지. 벙커 중에 이제 휴식처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아이, 그거는 뭐 나중에 하지 뭐. 아니다, 이러는 거보다. 한칸 땡기고, 한칸 땡기고, 한칸 땡기고. 그냥 다 동시에 만들어 놓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만들자. 자, 일단 또 전 세계가 파악이 됐으니 또 전 세계에 우리 조직원들 보내서 돈 뜯으러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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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절로 갔네. 아까 그 기지에서 탈출했나 보네요. 축하합니다. 결국엔 탈출했네. 와, 대단해, 대단해. 아주 대단한 친구야. 가든 10명. 베이스 내는 가드맨 이 정도면 지킬 것 같은데. 가드맨 10명이면은 베이스 안 지키겠나?
아직 밖에 저기요? 아이 놔둬요. 그냥 다 쏴죽임, 다 쏴죽임 돼요. 걱정하지 마시길. 야, 역시 베이스가 넓어서 좋아. 훨씬 아까 그 베이스보다 나은 것 같은데. 자, 식사도 허용합니다. 대형 식당이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대형 식당. 셀프 바도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자고. 포탑은 필요 없습니다. 애들 교육이나 잘해. 현재는 지금 애들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니 교육이나 하라고. 일단은 최종 목적은 여기 일단은 트레이닝 센터, 트레이닝 룸부터 일단 업그레이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그게 최종 목적? 뭐 그렇습니다. 됐고, 그리고 이제 저격수, 저격수 포트도 다섯 개. 일부러 이렇게 길다랗게 만들어놨어요. 저격수 포트 가려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네. 그러면 일단 전투 계열은 거의 다 완벽하게 지어놨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알아야 될 게 있나? 아, 여기. 아니야, 이거는 여기서 알아서 할 거야. 현재 250원. 괜찮아, 돈 벌러 나갔어. 저격수 양성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저격수 양성하고 있어. 아까 전부터 오자마자 설치한 게 저격수 보트예요. 그래서 계속 양성되고 있죠. 야, 멋있는데? 아주 훌륭하군. 이번에 새로 만든 작전실이 아담하면서도 괜찮네요. 나중에는 이 벽 쪽으로 이제 다 만들어 놓으려고요. 벽 쪽으로. 일자보다는 벽 쪽이 더 멋있을 것 같아. 나중에는 이제 벽 쪽으로 이제 싹 다 붙여갖고 애들을 이제 쫙 배치해 놓으면은 아직까지는 기계가 뭐냐 구식이에요, 구식. 돈이 없어갖고. 하지만 이제 곧 생길 겁니다. 이제 곧 생길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PC로 보세요. 모바일 화질 깨지면 PC로 보세요. 가끔 가다가 이제 모바일 화질이 깨지더라고요. PC는 멀쩡하다니. PC로 보세요. 아니면은 지금 리방을 해서 모바일 화질이 지금 깨지는 걸 고칠 순 있는데 모르겠어요. 할까요? 리방을 한번 할까? 아, 모바일 화질 안 깨져요? 아, 모바일도 이게 깨지는 사람이 있고 안 깨지는 사람이 있네. 이건 그냥 개인 격차인 것 같네요. 네, 전 괜찮지 말입니다. 모바일이라도. 아, 그래요? 혹시 이 뭐냐, 이 게임 한 군데에다가 요새 지어놓고 여기저기 멀티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기지는 단니 온니 하나뿐입니다. 무조건 하나, 하나뿐이에요. 야, 전만은 우리 막 방향으로 당기는데? 차라리 우리 기지로 쳐들어와. 내가 잡을게. 슈퍼 에이전트를 내가 안 갈아버린 게 실수인 것 같은데. 이제는 세계적으로 슈퍼 에이전트가 막 뛰어댕기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멀티는 없어요. 진이 이블 진이었어요. 원에 멀티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멀티는 없어요. 화면은 괜찮은데 계속 버퍼링 걸리고 뭐냐, 버퍼링 걸린 게 그 폰이죠. 폰은 어쩔 수가 없어. 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웬만하면은 PC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PC가 보는데 속이 안 답답할 거예요. PC가 아닌 걸 보면은 아, 좀 힘들걸요 아마. 열받을걸. 자, 돈 벌러 나갔다. 투입. 야, 애들 한 다섯 명은 빼도 될 것 같은데. 좋아서 돈 벌러 일단 전 세계로 나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16,000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 턴당 5만원씩 벌리네요. 와, 돈 벌리는 거 봐. 끝내준다. 오, 야, 잠만. 나가자마자 두 명 죽었어. 이런 미친 슈퍼 에어전트 같은. 전말을 기지로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데. 어, 저 비키니 거리 계속 우리를 방해합니다. 어, 꼬레 이제 뭐냐. 자기들이 이제 히어로라고 우리를 계속 방해하네요. 뭐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소령은 무술을 잘해도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놔둡시다. 일단 자들 집에 가도록.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어차피 뭐 기다리면 돈이 나오니까. 여기 말고 일단 저 앞에부터 먼저 보내서 돈을 벌까? 일단은 여기 니들 철수. 어, 슈퍼 에이전트 때문에 장사 접어. 장사 못해 여기. 어, 장사하려고 들면은 우리가 없어질 거야. 위에 가서 장사해. 설마 우리를 따라오진 않겠지? 잠깐만, 슈퍼 에이전트. 아, 여기로 왔구나. 야, 무슨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야. 어, 다시 장사를 옮기겠습니다. 저기로. 그리고 죽었는데 두 명 더 보내. 어, 가드맨 두 명 더 보내고 일단은 60초만 버틴 다음에 어, 돈부터 확보합시다. 슈퍼 에이전트는 어, 방상에 담그고 믹서기에 갈고 뭐 어,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어, 안 갈리더라고요. 어, 진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어. 심지어 레이저 광선도 쏴봤는데 안 죽더라고요. 어, 심지어 레이저까지도 쏴봤는데 어, 죽지 않아. 어, 미친놈의 슈퍼 에이전트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어, 그냥 괴물들이에요. 저격수 하나 죽었네. 병원? 병원이라 지금 병원이 필요한가 봅시다. 일단 병원은 다른거 완성된 다음에 병원이라. 뭐죠, 지금 애들 다쳤나? 다 멀쩡하고. 야, 잠깐만, 너 어디 걸른거야? 아, 좀 다친 애들이 좀 있네요. 그럼 병원을 짓지 뭐. 어, 간단하게 병원은 어, 바깥쪽에 지어볼까 이번엔? 어, 병원을 좀 바깥쪽에 지어서 치료를 밖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어, 나쁘지 않은데. 자, 병원 바깥쪽에 짓고 현재 슈퍼 에이전트 이상 없습니다. 움직임 없고요. 어, 숙녀에게 남자라니? 사람이, 그니까 지금 소리만 꺼놔서 그렇지 1급 경계 내려놨어요. 애들하고 계속 싸웁니다. 야, 이제는 무슨 로켓 보병이 뛰어노느냐. 참 오는 방법도 가지각이다. 야, 하나는 장가라 그냥. 원숭이네? 일단 원숭이도 잡아야지. 하하, 내가 이러니까 가지. 인마들이 문제야. 어, 총 들고 돌아다니는 인마들이 문제. 인마들이 어, 항상 비즈니스맨이면 제일 먼저 뛰어가다가 제일 먼저 죽어. 어, 우리 일에 쓸데없는 가드맨들은 어, 항상 뭐냐 그냥 훈련만 받다가 그냥 끝나요. 어, 그리고 우리 보스들은 뭐하는 거야 도대체? You lack discipline. I want vodka. 야, 밖에 나가면 학살당해. 어, 밖이 그냥 던전이 따로 없어. 그냥 밖이 던전이야. 내가 특수부대 지휘관이라면 밖에 있는 병원부터 장악할 것 같지 말입니다.
병원은 일반 건물이라서 신경 안 쓸 텐데. 물론 이렇게 정신 나간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만, 일단은 유물부터 한쪽으로 옮기겠네요. 자, 일단은 유물부터 안쪽으로 옮깁시다. 여기에 이제 아예 그냥 유물방을 만들던지 해서 여기에 그냥 싹 다 옮겨버리자고. 밖에 놔둬봐야 적군밖에 안 들고 가니까 안쪽으로 옮깁시다. 이놈의 전쟁 외부는 끝날 생각을 안 해요. 본 가정 왓! 왓! 야,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지금 죽으면 매우 곤란한 일이 터진단 말이지. 안 그래도 지금 뭐냐, 베이스에 지금 병사가 없어! 지금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데. 야, 제발 야드는 좀 안 덤볐으면 좋겠다. 항상 제일 먼저 뛰어가 죽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비즈니스맨들은 항상 제일 먼저 최전방에 뜨다가 그냥 걸로 갑니다. 우리의 대단한 친구들. 휘둘러치기 아직 못 배우네. 아하 같은 소리하고 앉았지. 지금 저기 있다고 이 멍청이들아. 빨리 일단 유물부터 옮기자. 일단 좀 진정하고 유물부터 옮기자. 빨리 유물을 옮겨. 우리의 조직원들은 항상 고통받는다. 하이비엠 어서오세요. 자, 일단 5만원 벌었어. 니들이 피처럼 번 돈 아껴 쓰도록 하지. 돈 벌어. 돈! 베이스가 안정화가 되려면은 그냥 시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기다리면은 베이스는 안정화가 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말이죠. 적들이 유물을 이제 되찾으러 간 건 없어요. 하지만 저 뭐 유물 효과를 못 받게 하려고 방해하는 건 있습니다. 애들이 유물 덕을 못 보게 하려고 애들이 방해를 해요. 빨리 이 중앙에 핵기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뭐 핵기지 들어오려면은 한참 남았으니까. 갤럭시는 버퍼 계속 걸리는데 노트는 쾌적해요. 아, 그래요? 여러분! 노트 씁시다, 노트! 노트를 쓰면은 렉이 안 걸린답니다. 아, 멋있어, 멋있어. 이렇게 된 걸 리방을 해버릴까? 리방할까, 여러분? 좀 답답하신 분들이 계셔갖고, 방송을 보는데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셔갖고, 리방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일단은 의견을 물어보고. 의견을 물어보고 동의를 하시면은 한번 리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면 리방 따윈 없다? 이건 또 뭔 상황이야? 네, 2차 맵입니다. 현재 2차로 넘어왔어요. 두 번째 섬이에요. 두 번째 섬으로 넘어왔습니다. 아, 리방 안 해도 돼요. 그렇구만! 쿵! 야! 나이스! 야, 이제 수류탄도 던져? 로켓 런처! 야, 니 한 건 해도 이번에. 진짜 제대로 쐈어.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쐈어. 좋아, 좋아. 완벽하군. 일단은 무장은 뭐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일단 다른 거부터 찾으라고. 경비실에 앉아있고 사령부에는 항상 앉아있어. 이제 거의 다 배치가 됐나?
실험 중이군. 오늘은 내가 자파게티 요리사? 오늘은 내가 자파게티 요리사. 야들은 뭐야? 돈 벌려고 치는 거야. 왜 우리 워커를 못 살게구나. 항상 우리 워커들을 너무나 못 살게구나. 이런 항 안 되겠구만. 우리 워커를 씹어 드시는 분입니다. 컴플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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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별 거 없네. 별 게 없구만. 전투원 좀 뽑아야 됩니다. 아이,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지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냐, 스타처럼 그냥 클릭하면 뽑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설정만 해놓을 뿐이지. 모든 것은 야들이 알아서 할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조직원이 뭐냐, 이 섬에 옮기자마자 3분의 1로 줄었네요. 젠장! 조직원이 3분의 1로 줄으다니, 이건 뭔 미친 소리여! 여기 뭐 있네? 젠장, 젠장! 현재 조직원이 여기에서 옮기자마자 3분의 1로 줄었어. 크으, 망했어.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다. 저들 또 가족 부양이라고 돈 벌려고 온 건데 경찰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임. 그러게 말입니다. 자기 가족은 소중하고 남의 가족은 소중하지 않는 이런 2차원적인 일을 봤나.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셋까지 됐다. 열셋에서 두 개 빼. 됐다. 자, 이걸 건설해라. 자, 이거 건설하고 그 다음에 다섯 칸짜리 한번 건설하고 다섯 칸짜리 일단은 다섯 칸짜리를 또 건설하고 여기에는 전부 다 이제 그게 들어올 거야. 배럭이니까 전부 다 아주 좋은 게 들어올 겁니다. 좋은 거 좋은 거. 이까 됐고 두 개 됐네. 완벽하군.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한 1000명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뭐냐 여기에는 이제 뭐냐 그거 짓고 그 뭐냐 그거 뭐지 그게? 아 여기는 그래 여기는 그 병원을 짓고 뭐 그럼 되겠다. 자, 병원을 줄 준비를 하라. 자, 병원 지을 준비합시다. 야, 이어서 지어야지. 됐다. 세 개 됐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칸 띄워서 여기를 병원으로 도배! 병원. 여기는 이제 대대적인 병원 구역입니다. 대대적인 병원 구역을 짓고 그 다음 오른쪽에는 이제 야들의 이제 머리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방을 짓자고. 자, 공부방을 짓고 됐네. 완벽하군. 좋아. 나의 베이스는 가면 갈수록 완벽해지고 있어. 뭔가 이제 뭐냐 베이스보다는 그냥 대놓고 이제 건물 짓는 게 더 많아졌지만 여기로 나오면 그냥 학살당하네. 와, 사라진다 그냥. 일단 자들한테 자들을 자극하지 맙시다. 물건을 가져올 수가 없네. 비행위 좋은 것, 경찰에게 나쁜 것, 뭐 그런 겁니다. 검은 조직 VS BMTF가 아니라 검은 조직은 아니지. 저쪽엔 전부 다 국가니까. 국가에서 녹받고 일하는 놈들이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경찰들이기 때문에 검은 조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가상이라고 검은 조직하고 맞짱 뜨면 질 생각 따윈 없었?
애들 보면 죽을라나? 하하. 이게 과연 오늘 내로 건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안 될 것인가?